이번에는 노홍철이 사람 중심의 사기꾼 본능 을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왠지 그의 사기에 당하면 화도 안 내고 괜찮은 기분이 들 것 같네요. 노홍철, 하하, 길이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하하가 갑자기 밖을 가리키면서 말하자 노홍철은 대번에 오른쪽 생머리? 라고 반색을 합니다. 난 사람 중심이거든. 정말 오랜만에 통쾌하게 웃었네요. 노홍철은 이런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밉지 않을까요? 아마 자막처럼 그가 파괴주의자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무한도전은 몸이 아픈 정형돈과 정준하가 팀장으로 본부에 남고 유재석, 박명수, 데프콘이 정형돈 팀으로 노홍철, 하하, 길이 정준하 팀으로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노홍철은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하하가 과거에 호객 행위를 한 것을 폭로하는군요. 길이 분쟁이나 트러블을 되게 싫어한다고 하네요. 아마 세입자는 그 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양이네요. 오늘 승부의 분수령은 영등포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판은 유재석 대 노홍철의 알까기 게임이었습니다. 노홍철은 자신이 7차례이면서도 끝까지 경기의 끈을 놓지 않네요. 역시 승리의 여신은 노홍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2-0으로 노홍철 팀이 이겼지만 유재석 팀의 간청으로 마지막 게임 5무까지 합니다. 하지만 박명수의 정체는 바로 5무가 막눈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세 번째 둔 오목이라고 하는군요. 다음 결전지는 성북구에서 먹방 대결을 벌입니다. 뜨거운 음식 먹기는 하하 대 박명수, 찬 음식 먹기는 노홍철 대 유재석, 매운 떡볶이 먹기는 길 대 데프콘이 벌였습니다. 길이 간발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데프콘과 길의 입술이 정말로 양념 닭똥집 같군요. 이것 역시 젊은 피가 많은 노홍철 팀이 이깁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군요. 노홍철의 말대로 노홍철은 1979년생이고 삼다라 박은 1984년생이니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네요. 인기 아이돌 중에서 인기 절정의 배우나 가수 외에 노홍철 같은 코미디언 비슷한 방송인과 우결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요? 노홍철의 이미지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노홍철이 더 지니어스 할 무렵에 우결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